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구민들께 양천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정 4동 평생학습관 1층 디지털 안전체험관을 개관합니다. 키오스크 단말기 조작, 안전 테마를 적용한 3D 가상체험실과 체험소개 포토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가상체험 공간에서는 주민이 직접 화재 진압, 심폐소생술 등 재난 대처 요령을 영상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재난 대처법을 익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번 신청으로 상속 재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보다 서비스 신청 자격도 완화되고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도 1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공여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